유시민 그 저 이사장 발언도 있겠지만 3년 동안 당신네들 정권해놓고 초라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숨은 보수표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그러니까. 예. 여론의 흐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예. 그 깜깜이 기간에도 예. 어떤 흐름이 큰 반전이 있었습니까? 여론조사 이전까지가 야당에 불리하다는 걸 우리가 다 느꼈거든. 네. 그러면 깜깜이 요 기간에 야당의 반전 카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극적인 카드를 여론조사 기간에 터뜨려야 되는데 네. 야당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 서로 싸우고 그런 깜깜이 기간에도 내가 볼 때는요 예. 보수 결집이 예.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있었습니다. 4월 9일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면은 59% 대 황교안 대표가 28%였거든요. 더블이 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표를 해봤더니 58대 40이었어요. 약 12% 정도가 좁혀진 겁니다, 이게. 아, 보수 결집은 깜깜이 기간에도 있었나 보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에 뭐 차명진 막말이나 이런 거 터질 때 당의 대처가 네네네. 정말 내가 볼 때도 참 답답한 분들이구나. 왜냐하면 그걸 바로 제명하고 단호하게 해서 네네네. 당과는 차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명도 못하고 그리고 응원하면서 뭐 윤리원에다 보내갖고 뭘 한다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법원에다 요청해서 결국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아 저기는 차명진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통합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자체도 네. 문제지만 네. 막말을 처리하는 당 지도부의 능력, 지도력이 없었어. 한계를 드러내니까 네. 중도층들도 실망해버린 거죠. 아, 그때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네. 아무튼 제가 그러면 너무 네. 미래통합당에 쓴소리만 하니까 약간 네. 좀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좀 합니까? 쓴소리 아닌데. 아, 그, 예. 네. 센터장님, 그 네.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 같은 경우는 네. 좀 여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뭐 절대적으로 이제 어떤 전체 판사를 흔들 것은 아니겠지만 네. 선거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까치밥은 남겨놔라.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 앞에 감나무가 있잖아요. 예. 감을 따는 데 있어서 감을 딸 때 어르신들이 까치가 와서 먹을 걸 한두 개 정도는 남겨놔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에서 이번에 우리가 완승한다, 싹쓸이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 진영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결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은 이제 그런 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보여요. 실제 뭐 전체에서 판사를 흔든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각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영향을 줬을 수 있겠고 보면 여론조사에서 PK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우세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줘 왔는데 지난번 3석, 그 5석이었지만 이번에 3석으로 줄어든 데는 견제론 정서를 자극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도 그 현장에서 그걸 좀 느꼈는데 투표 이틀 전에 우리 들러리 여사단이 부산을 갔어요. 아, 예. 부산 8개 지역을 막 바삐 돌아다녔는데 그때 분위기가 참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했어요. 이상하다. 부산이 우리가 할 만하다 하던데 이렇게 썰렁한가. 근데 그 이제 어느 후보가 그런 얘기예요. 아유, 그 180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참 괴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으로 승부하려고 하던 데는 낙선하는 데 영향이 미쳤을 겁니다. 아, 보수 결집이 마지막에 이루어졌다고 네. 봐야겠군요. 통합당 사람들이 네. 얼마나 아니하냐 그러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15% 20% 이렇게 치고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 내가 그런 걸 찍어갖고 내가 전화를 했어. 어떠냐 그랬더니 대개 여론조사에서 10% 벗어나면 좀 어렵거든. 예, 10% 그렇죠, 이내는 예. 뭐 뒤집는데 예. 그걸 내가 좀 어떠냐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 그쪽에서는 아이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박비입니다. 잘한 네. 박비. 아, 그 박비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떨어질 날이 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아니한 거예요. 아니 안 믿은 거예요. 여론조사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10%의 숨은 보수표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샤이보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었어요. 샤이보수. 사실 이것은 과잉돼서 논의되는 측면인데 샤이보수는 샤이 현상이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봤을 때 말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과도하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면 대통령이 진보든 보수든 있는데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조사가 나왔는데 막 비판적 여론이 높아요. 그럼 네. 그 대통령이 만약에 아 이거 지금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샤이층들이 응답을 안 했을 뿐이에요. 이라고 하면은 정치 메커니즘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기 그 자체가 때문에 결과다. 너무 샤이보수를 과잉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샤이보수가 있다, 샤이 진보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예. 지금은 사이란 것도 없어요. 아, 없어. 사이 뭐 사이 보수나 사이 진보가 있다가 선거할 때 표 찍는다. 그건 지금은 없어요. 아. 여론조사 해봤더니 되게 이제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이런 데는 되게 여론조사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산권이라든가 강원 일부 지역은 보수가 결집을 좀 했어요. 그 계기를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좀 있었고 네. 또 저는 제가 볼 때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성격도 좀 있었어요. 아. 지난 지방선거 때 확 몰아줬는데 네. 뭘 좀 바뀐 게 있어? 아. 라고 물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 좀 고전한 측면이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부산이 좀 결집한 거는 그거는 유시민 그 저 이사장 발언도 있겠지만은 이해찬 대표가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부산 사람들이 감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당신네들 정권해놓고 그럼 3년 동안 부산 좀 잘하고 보통 제주도 잘하지 네. 왜 이랬냐. 네. 그것이 부산 사람들의 감정을 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잠깐 분석을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관님한테. 그 소중한 자산들을 또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라든지 그렇지.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 국민의 뜻이니까 뭐 잃었다 자셨다 할 거 없이. 아니 아까 보니까 저희 홍준표 전 대표 돼서 네. 흡족하시던데. 아, 흡족하세요? 직접 유세도 가셨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내하고 회사로 말하면 입사 동기잖아요. 아, 입사 동기. 네. 15대 입사 동기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로가 그 뭐 의리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님 동사하고 지금까지 온 그런 인간관이 좀 드물지. 그러니까 내가 애정을 가졌던 건 동기에 대한 그러니까. 애정이잖아요.